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참으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사여 살다가 또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죽음이라는 엄청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의 엄연하고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말씀 앞으로 나온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그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증거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성경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제일 뒷부분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 요한 1서 1장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1절, 2절 찾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자니라. 여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해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뒷부분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 말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말은 들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일까? 얼핏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주목하고 자세히 보고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초림에 관한 말씀이 30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다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것이 자그만치 30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은 그것이 말씀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았는데 문제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고 나니까 그 말씀이 쫙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실 때는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이 물체화해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딱 나타나니까 아, 그 들은 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보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더 자세히 주목을 하고 또 가서 직접적으로 만져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기록된 문자에 불과한 것 같은 이 성경이 실제로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물체화해서 형상화해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그 중에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배웠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아니 6, 70년 전만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허황한 공허한 말에 불과했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실제로 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 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이 성경은 과연 진리구나. 어떤 하나의 종교의 경전에 불과한 것이 결단코 아니구나. 사람의 상상력에 의한 책이 전혀 아니구나. 정말 진리구나. 그걸 누구든지 성경을 올바로 배워보면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랬잖아요. 확실히 알 때 마음속에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게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태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도 유대인 외에는 모든 사람 보고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냐? 범사에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증인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그 땅의 회복을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짧은 세 구절 안에서 성경 전체가 믿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경험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배우기 전에는 신이다 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개념은 일체 유심조였습니다. 불교 용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다 있는 것처럼 연관돼 보이고 없다고 상무시해버리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다 눈은 뜨고 계신데 대답을 잘 안 하시고 이게 졸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어릴 때 자라면서 말해요. 괜히 그 엉뚱한 것 미신 믿어놓으면 이사 갈 때도 날 잘못 잡으면 가다가 사고 나고 말해요. 그 화장실 하나 뒤에 파다가도 잘못하면 뭐 고개 이거 발등 찍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믿어놓으면 어정쩡하게 믿어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싹 무시해버리는 것이 낫다. 뭐 그렇게 이제 듣고 자랐던 것처럼
일체 유심조를 생각했습니다. 있다고 믿으면 다 있는 것처럼 연관돼 보이고 없다고 상무시해버리면 없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 성경이 전혀 안 풀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900년 동안이나 황무했던 그 황무지가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 믿으니까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믿든 믿지 않든 내 의사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으시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다니면 곤란한데 자,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아이고, 무슨 말을 하다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예.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딱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틀림없죠? 그러면 앞으로 역사는 어떤 사람은 믿으니까 믿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어떤 사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과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아하, 그렇다면 이 성경이 진리라면 죽음 너머에 천국도 지옥도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겠구나.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결론이 그렇게밖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참 똑똑했어요. 제대로 성경적으로 방향을 딱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거기에 딱 비치시면 세부적으로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확실히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믿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닷물이 짜다. 혹시 믿지 않은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은 이 시간에 저쪽에 가서 상담부터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걸 여러분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 인도양, 대서양 다 다니면서 다 드셔보셨냐 그 말이에요. 그걸 다 먹어보고 짜구나 틀림없다 그런 분 안 계시죠? 몇 군데 샘플로만 먹어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성경을 깨알처럼 다 알지 않아도 몇 가지 중요한 진리만, 사실만 확실히 알아도 마음속에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글쎄 내가 들은 것은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한쪽 구석에 한쪽 마음에 말해요. 글쎄 또 아니면 어떡할 거냐. 저 사람이 이해 안 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을지 몰라. 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그 왜 그럴까? 아까워서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따 조는 분 못 듣습니다. 잘 들으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믿을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는 것 자체가 어떤 감옥 속에 종교라는 감옥에 딱 갇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맞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틀린 것이 나오면 무조건 안 믿겠다고 딱 결심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서 있을까요?
그 틀린 한 가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각도에서 시작하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요는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뛰어난 점, 중요한 점은 바로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역사는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왜 저렇게 강대해졌을까? 언제부터 저렇게 강대해졌을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1492년 콜럼부스란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고 독립한 지도 1776년 제가 한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이제 그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저렇게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됐을까? 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미국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미국을 발전시킨 주역들이 대부분 유대인인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주역들이 말이에요. 미국을 발전시킨 주역들이 이게 일단 경제 분야 이런 것은 뒤로 하고 과학 분야만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에 그전에는 이 세계사의 주역이 유럽이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뭐 아시아가 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제국주의가 나오고 좁혀지고 이 시간도 단축되고 점점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유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독일이 많이 과학도 발달하고 했어요. 여기 노벨상 수상자 중에 과학 분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화학, 물리학, 의학 이쪽 계통이에요. 노벨상은 1901년부터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미국은 1901년부터 39년까지 39년간 약 40년간 요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1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독일은 35명이나 되는 많습니다. 두 배 이상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43년도부터 55년도까지는 미국은 29명이고 독일은 5명으로 확 줄었죠. 이 역전이 확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90년도까지 미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132명에 대한 노벨 수상자를 낳고 독일은 어때요? 13명밖에 안 됐어요. 이 중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아, 이거 추운 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참나.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이 손주분들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좀 애쓰셔야 되잖아요. 벌써 기도하고 계시네. 예. 자, 기도는 천천히 하고 우선 내용부터 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기 보면, 1935년, 이때 말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유태인 정치 망명을 수용을 했습니다. 주로 유럽 쪽에. 이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이 독일의 과학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짧은 시간에 30만 명 이상 미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독일 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정말 세계 최고의 브레인들이, 과학 두뇌들이 그 나라에 즐비했는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갔고 그전에도 물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과학 두뇌들이 한꺼번에 글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은 유대인들을 잘 보호를 함으로써 축복을 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복음입니다. 미국은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영국이 그랬고 영국이 유럽의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주류였지 영국은 섬나라고 하나의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문학작품 읽어보면 뭐 삼총사다 어릴 때 읽었던 그 책 보면 대부분 영국은 비주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까요? 복음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이 복음을 받은 나라는 다 부흥을 했는데 점점 쇠퇴하니까 나라까지 쇠퇴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역사는 이 성경을 제외하고는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자세히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필 유대인을 선택했을까? 자,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또는 선민, 선택된 백성이다. 그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유대인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수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정확한 숫자는 확실히 파악되지 않는데 약 1300만에서 1800만 명 정도,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한 750만 정도 살고 있고 미국에 그보다 적은 600만 정도, 나머지 흩어져 있는데 점점 더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가 참 적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약 30%를 그들이 휩쓸고 그렇게 세계를 좌우하는 큰 민족이 됐느냐? 바로 이 성경을 모르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큰 복을 받았지만 비상한 두뇌, 돈 버는 재주, 전쟁을 잘한 능력을 받았지만 불순종하면 이런 능력이 다 빼앗기고 학살과 저주의 대상물이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회복을 중심으로 배웠는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인간 역사가 어느 시점에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회복될 때는 어떻게 회복되느냐. 민족이 돌아오고 땅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민족에게 주어졌던 복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하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는데 해골이 절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처럼 뭐 생각이 짧고 즉흥적인 사람은 아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렇게 쉽게 대답할 텐데 이 에스겔은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답게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마른 뼈들 해골들이 일어나라고 명령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이제 뒤에는 생기를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같이 읽어보죠.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까지 제가 읽어놓고 이 뼈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면 정말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것은 반드시 해석이 성경 자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쉽게 바로 밑에 있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죽임을 당하고 도대체 회복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있다면 여러분 무엇하러 1900년이 걸린 겁니까? 진작 독립을 하지. 무엇 때문에 히틀러 밑에서 600만 명이나 죽은 겁니까? 진작 히틀러를 제거하고 독립을 해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뼈다 그 말이에요. 소망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같이 읽어보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걸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사진이라는 이런 과학 도구가 발명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그런 증거 자료가 없을 때 회복됐더라면 못 믿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된 것만 가지고는 저 같은 사람은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이 완전한 기록으로 다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도 무슨 뭐 전혀 모자르지 않는 이상 생각은 해볼 거 아니에요. 아하 그전에는 완전히 황무지였는데 이제는 애동산, 동산처럼 된 것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다 주시는 겁니다. 증거를 다 제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죠? 아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는 극히 강한 군대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0절 뒷부분에 아까 봤죠? 극히 큰 군대더라.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잠깐 한번 보고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에 관한 것은요, 너무 자료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목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의 바탕 유대이즘, 몸에 밴 주디즘, 유대인의 자녀교육, 노벨상을 독식을 한다. 경제, 정보, 정치, 사상, 과학, 의학, 모든 것을 다 최상부에 가면 결국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황금, 석유죠. 산유국은 아랍이지만 이것을 헐값에 사서 정제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그런 큰 정유회사들은 다 유대인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식물, 먹는 겁니다. 곡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식량 메이저, 유대인들. 이때는 뭐 80%라 그런데 어제 그 유태영 박사 설명 들으셨죠? 완벽하게 100%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식량값을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 조절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그 자그마한 유리조각, 그걸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남기는 돈 번 데는 아주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완전히,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한다. 사성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뭘 확실히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다 아는 비밀이죠. 미국 언론 유대계가 장악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미국 의회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힘은 최강이다. 정치계, 경제계, 이런 뭐 보면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죠. 문화,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 전부 다 유대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그린스펀, 조지 소로스,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죠. 세계 100대 기업의 3에서 40%, 미국 40대 부호의 40%, 뉴욕 맨해튼 대형 빌딩 80% 이상의 소유자, 이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재주를 줬다 그랬는데, 자,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유태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을 싹쓸이 한다. 어느 정도일까? 이 JTBC에서 방영했던 아마 TV 그 장면을 캡처한 것 같습니다. 쓸전이라는 그게, 이게 보면 세계 최고 재벌은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개인적으로 최고 재벌은 뭐 빌 게이츠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이 약 88조 하나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로스차일드는 5경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 70억이라면 한 사람당 두 당 700만 원씩 나누... 뭐 저 잘못됐습니까? 예? 네? 잘 안 들립니다. 예, 하여튼 자, 예, 보세요. 미안합니다. 예, 로스차일드가 70억이라면 1인당 두 당 700만 원씩 나누어 줘봐야 77이 49 아니겠어요? 남는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그래서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상식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뒤흔든 유태인들,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성경은 특징적인 것이 뭐냐? 극히 강한 군대라 그랬잖아요. 강한 군사대국으로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첨단 기술, 뭐죠? 의료기구도 대부분 유대인들.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가장 중요한 맥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미국의 변호사 업계, 그 다음에 의료 업계.
이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미국 의료비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의료기기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 가격을 누가 책정합니까?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으면 못해요. 병들면 고쳐야 그 돈도 필요한 거죠. 생명을 딱 잡고 죽을래 살래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이렇게 흔들면 그 앞에는 무조건 갖다 바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호사 업계 어떤 큰 사업을 해도요 옆에서 괜히 소송을 걸어서 시비에 걸리면 다 휘말려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변호사 업계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고 큰 돈 되는 것만 딱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따 졸리는 분 계시거든. 좀 이렇게 벨 지금은 괜찮아요. 예. 혹시 졸은 분 있거든. 예, 그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스라엘 첨단 기술 결국 끝에는 무기입니다. 자, 어제 여기 중 한 명이 천명을 당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 우리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명 대 아랍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을 맞바꾸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핵무기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정보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수호하는 베일의 모사드 정보 능력 세계 최고다. 미국의 CIA나 소련의 KGB를 완전히 능가하는 비밀정보기관입니다. 이게 2004년 신문인데 나세르의 사위는 이스라엘 간첩이다. 나세르는 3차 중동전쟁 때 가장 큰 6.1 전쟁이라는 그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랍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나세르의 사위가, 사위면 뭐 자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골란고원을 이렇게 여행할 일이 있었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이 골란고원을 갈릴리 호수 위에 골란고원이 원래 시리아 땅이었어요.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500m 되는 고원이 있고 그 위에 한 조금 더 올라온 800m 되는 고원이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행을 하는데 그래요.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뺏었는데 시리아에서는 두 차례나 아랍연합군이 패했기 때문에 3차는 단단히 준비를 한 거예요. 완벽한 준비를 해서 요소요소마다 진지를 굳추고 총을 밑으로 겨누고 지리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겨누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군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미사일만 날아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진지에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백발백중 떨어지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일단 다 전멸하게 생긴 겁니다. 총 한번 못 써보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겠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최고 측근들로만 신복으로만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를 갈고 국무회의를 해요. 어떻게 이걸 복수를 할 거냐 하는데 오전에 국무회의를 하고 하면 오후에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에 오늘 시리아에서 모여서 이런 말을 했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간신문에 나오고 대통령이 입이 쩍 벌어진 겁니다. 이 도대체 요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경찰 불러서 나부터 다 뒤져라 진짜 성역 없이 다 뒤지는데 딱 걸렸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국방부 장관이 걸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국방부 장관이 제일 선봉장이 이 간첩이냐. 이 사람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대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대요. 막
많은 돈을 벌어서 시리아에 원조를 해준 겁니다. 뭐 고속도로도 닦아주고 다리도 놔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군이니까. 그래서 만나서 사례를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뛰어난 인재다 그 말이에요. 당신 돈 벌기에만 너무 아깝지 않느냐. 나와 함께 나라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뛰어난 인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후계자로 딱 낙점을 한 겁니다. 후계자 수업을 시킨 거예요. 국방부 장관으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군부대를 시찰을 하면 기념식수를 딱 해놓고 가요. 그것이 표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어디에 있더라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모국어를 잊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표면적인 것은 어머니의 자녀 교육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처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시간이 1900년이나 흘렀는데 우리나라 말하자면 삼국시대 초기 뭐 김할지라는 사람이 아래서 나왔다는 그 시대인데 네? 그때 다 흩어졌는데 무슨 재주로 그게 사용하지도 않는 중세 때는 그 이스라엘 언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죽음의 표적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모사도와 만나서 중요한 것을 교류를 딱 하면 어떠세요? 그때부터 제일 핵심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보를 다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당할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의 모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히 강한 군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핵무기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은 정보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되지 강한 군사대국으로 회복시키는 것일까?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아무 때나 회복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0장입니다. 21절부터 자 여기 중요한 거 찾아보셔도 좋은데 늦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아시죠? 남은 자, 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은 쓸지라도 죽다가 살아남은 사람만 돌아오니 이유가 있습니다.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이방 세력을 들어서 회멸을 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끝까지 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옛날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한 군사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 모은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이미 작정되었은 적 어떻게 네? 23절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적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록된 이상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거예요. 시건치 않으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작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회복되는 것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회복시킨다는 것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자, 이 앞에 보시죠. 예.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메토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 시대다, 또는 방치 시대라고 해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맡겨놨다, 그 말입니다. 방치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잘 섬겼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홍수로서 멸망을 당하고, 거기다가 나아가서 바벨탑까지 쌓는 사건으로 언어가 나눠지고 전세계 흩어졌습니다. 그때까지가 약 2000년간 양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방치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을 선택한 선민시대를 연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선민시대 또는 율법시대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방치하지 않고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있죠. 십계명을.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것도 다 실패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을 하고 전세계에 흩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때로부터 어느 때까지를 이방인 시대다, 또는 은혜 시대라 그래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구원받는 은혜 시대. 그런데 보세요, 양심 시대도 어느 땐가 끝이 나고 선민 시대도 어느 땐가 끝이 나는 것처럼 은혜 시대도 영원히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납니다. 그 끝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은 정 반비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이방인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때는 이방인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짧은 시간 안에 극히 강한 군대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정보력을 딱 가지고 딱 군사대국으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왜? 은혜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했던 이방인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 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어요. 성경에 몇 명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 혹시 계세요?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계신 분은 그쪽 것 같아. 에? 아무도 안 계신데. 자, 그 뭐 14만 4천이다, 그거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고, 그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대가 성경 찾아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있어요. 그것이 들어오기까지, 다른 성경 차기까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완화가 된 것이라, 지금도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7년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방인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6장은 땅이 회복됐고 38장은 민족이 부활하고 37장 민족이 부활하고 38장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극히 강한 군대로 딱 회복되면 이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할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이 발음도 뭐 우리 발음이 아니어서 약간 좀 거칠고 한데, 그리고 지명도 이렇게 읽으니까 도대체 뭐 알기 어렵잖아요. 제가 일단 윤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줄 좀 넣어놓으시고 창세기 10장을 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아까 에스겔서 38장에 읽었던 그 나라명하고 똑같은 나라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러니까 마곡, 뭐 고멜, 두발, 메섹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야벳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 그 백인들 중에서 마지막 연합군을 구축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뭐냐,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그 마곡이라고 그랬는데 곡이란 나라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라 그랬잖아요. 곡이란 나라는 마지막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란 나라는 바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 이루어진 연합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 현대 지명으로 보면 이게 바로 그
창세기 10장에는 바벨탑 이후에 야벳 족속이 그쪽으로 흩어갔는데 거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지금 러시아 지역입니다. 구소비에트 연합국입니다. 고멜은 동유럽이고요. 도갈마 족속인데 터키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베소의 후손들이 연합국을 구축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소련이 북방의 곡인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은하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틀렸는데, 이것은 공군 파일럿들이 사용하는, 그들이 보는 지도입니다. 이 보이세요? 여기에 뭐일 수 있습니까? 모스코바가 있고, 보입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마곡이라는 지명이 있죠. 마곡. 그러니까 모스코바 위에 여기에 마곡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소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볼스크라는 소련의 큰 주가 있고, 그리고 아까 거기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이 소련의 연합, 러시아 연합군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그러니까 이것이 2600년 전 그 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방패와 투구, 그때 당시에 그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거 배웠죠. 구스와 붓은 아예 여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1935년에 이란으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당연히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바사와 구스가 금다 그런 뜻인데 지금 지명으로 현대적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붓은 리베아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올라오는 거죠. 보세요. 그리고 터키.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텐데, 오늘날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터키는요, 항상 친 서방이었어요. 유럽, 미국하고 가까운데, 갑작스럽게 지금 정권이 완전히 친러시아로 미국과 수교를 끊고, 여기 자료는 잔뜩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완전히 다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만 봐도 이런 성경은 이상하다. 지금 국제 정세하고 현 정세하고 맞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예를 들면 이란도 말해요. 예전에 그 팔레비 국왕이 왕정 시대에는 친미였습니다. 그런데 호메니가 들어서면서 왕정이 무너지면서 전부 친소련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알고 국제정세를 보면 정말 참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려가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가 말이에요. 왜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전쟁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스겔 38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죠.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라는 것은 뭐죠? 마곡당에 있는 고기라는 나라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고기란 나라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시대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적어도 1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시제가 올해 황무하였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황무하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꼭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올해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그렇죠?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이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땅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지만 평안히 가지는 못하죠. 지금 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울분을 품고 자살 테러를 하고 그 이스라엘은 테러를 하면 미사일로 수십 배 보복을 하고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이건 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자,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렇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평온의 골들. 이스라엘 수도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이란 겁니다. 살렘, 잘 아신 대로 샬롬, 평화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평안의 골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서 올라가리라.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온 겁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가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물건을 급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왜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을 급탈하게 해서 물건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라고 2600년에 세상 중앙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시대에 이 성경이 다 풀려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재물을 얻고 이 짐승이나 재물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말하자면 천석궁 만석궁 그런 뜻이에요. 이 짐승이 재물의 척도였습니다. 세상 모든 돈을 다 거머쥐고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물건이 뭘까? 좀 이따 찾아봅니다. 13절 서바와 드단과 다시서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물을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라. 그도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가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이 고개란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시 언급되어 있죠. 고토 극한 북방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소련입니다. 그 위에는 없어요.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마지막 공산주의 종주국 무신론 두목 소련을 필두로 해서 주변 연합국을 구축해서 치러 오는데 그때는 이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일부 세력들도 연합군이 돼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물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물건이 뭘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한국 분이시죠? 해외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국가별로 약간 특징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그 배가 난파를 당했다. 그래서 한 절반은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 누구든지 뭐 내리기 싫어하잖아요. 구명정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내릴 것 같아요? 제일 내리기 쉬운 나라가 독일이라고 해요. 독일은 아주 명령에 복종을 잘하는 훈련에 대해서 히틀러가 뭐 손 한 번 드니까 촥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는 야 선장의 명령이다 내려 그러면 아주 쉽게 바다에 풍덩 뛰어든답니다. 영국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국 분 혹시 안 오셨어요? 당신 신사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아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풍덩 뛴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저 방금 뛴 놈이 영국 놈인데 그러면 그래 그 자식이 나보다 더 빨리 뛰어서 이 라이벌 의식 때문에 뛰어든답니다. 어느 나라 궁금하세요? 자, 아, 되었습니다. 한국은 좀 이따 하고. 미국 사람은, 야, 너 앞으로 보험 많이 들어놨으니까 뛰어,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뛴답니다. 보험. 중국 사람은, 야, 너가 제일 마지막이야. 빨리 뛰어, 그러면. 중국 사람은 항상 맘만 뛰잖아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일본 사람은, 야, 다 뛰는데 네 안 뛸 거냐? 카피 좋아하죠, 뺏기는 거. 야, 다 뛰면 저도 뛰어야 되죠. 끝냅시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조국을 위해서 뛰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일본 사람 궁들을 팡 차버리더니. 죄송합니다. 일본 분들 계시면 미안합니다. 못 들은 걸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그 마곡 땅에 있는 곡이란 나라. 창세기 10장을 보면 야베스의 후손들이 이동을 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들이 정착한 마곡이라는 사람이 정착했던 땅이 바로 흑해 카스피해 위에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성경은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위치를 딱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극한 북방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 경로나 은하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제정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경제지요. 자, 동유럽 이 빈곤이 문제인 겁니다.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돈줄을 다 가지고 이게 다 장난치기 때문에 너무 싫다. 자, 이런 것이 팽배해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나라들이 전부 친소로 돌아서고 국제전세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러시아는 심판받나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잘 안 찾아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큰 타격을 입어요. 엄청난 막강한 화력 때문에. 그때 이제 웅크리고 있던 동쪽에 한 나라가 그 나라도 침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작은 가시죠. 2억의 군대가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죠. 성경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뒷부분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이 마지막 전쟁은 유파르테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인간 역사가 시작됐던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유파르테스 강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다.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입니다. Mankind라고 해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 한 시간에 죽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핵이죠. 그런데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숫자가 2만 만이다.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아예 영어 성경은 200 million으로 되어 있어요. 밀리언이면 100만인데 앞에 200 붙으니까 어때요? 2억이죠. 만만. 동그라미가 만이면 4개인데 만만이면 8개죠. 억입니다. 2억. 그리고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말이면 말이지 무슨 또 사자머리입니까? 그 입에서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짐작하시죠? 1900년 전 살았던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살았던 전체 인류가 약 2억 5천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의 수가 2만 만이다. 상상이 어렵겠죠. 인간의 상상력은 그런 단위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 이상하더라.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그리고 완전히 흉갑으로 둘러싸였더라. 이해되시죠? 마지막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장갑차입니다. 앞에 사자처럼 이게 크죠?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장갑차가 밤중에, 캄캄한 밤에 전쟁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핵무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이 2억의 군대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다니엘서는 아예 동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의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가 오면 유프라데성이 마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북. 짐작되시죠?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중공입니다. 근데 중공에서 아시아에서 말해요. 이 중동으로 유프라테스으로 가자면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최종 목표지인데 가자면 어때요? 큰 난관들이 즐비해요. 우선 1차적으로 세계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어때요? 이제 강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강. 그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큰 가뭄에도 자그마한 지류는 마를 수 있지만 그 정도 큰 강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마른 적이 없는데 그게 마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중국이 21세기 초강대국을 선언합니다. 등소평 이후로 개방정책을 폈고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일본을 초월하고 미국 턱 밑에까지 쫓아오죠. 거인 중국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2억의 군사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했는데 중공서 게릴라 2억을 훈련하고 있다. 숫자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2억의 군세가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서 들어가는데 히말라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딱 끼고 있고 좀 이따 보죠. 넘어서면 이제 이
유포르테스 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마른다고 되어 있는데 감으로서 마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댐을 만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인 유포르테스 강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절비한 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포르테스 강 유역 3국 물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상류 지역에 있는 터키에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차단해 버리니까 밑에 하류에 있는 이란, 이라크는 이거 큰일인 겁니다. 이라크, 터키에서 물길 말까 전쟁은 끙끙 앓는다 그 말이에요. 유포르테스 강 등 숱한 댐을 만든다. 터키, 이라크에 수공을 한다. 유포르테스 강 수량 40%를 줄였다. 근리신문입니다. 말라 죽어가는 유포르테스 강.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건만,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뭐,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어제가라면 저를 좀 보면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 자, 양심이 너무 고우셔가지고, 성경보다 놀라버렸습니다. 예. 예, 어르신, 예,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자, 이게, 유포르테스 강이 실제로 딱 마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수문만 내리면 진짜 다 마르는 겁니다. 그럼 그 유포르테스 강으로 오기 전에 또 난관이 있었죠.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해발 8000m가 넘는 그 고봉들이 절벽한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걸 관통해서 고속도로를 뚫은 겁니다. 이게 20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백 명의 목숨이 바쳐진 카라코룸 하이웨이, 길이 800m, 2천리나 되는 이 엄청난 거리를 히말라야를 꿰뚫어서 뚫어 놓은 겁니다. 96년 신문입니다. 이걸 보고 신실크로드라 그랬어요. 비단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단을 히말라야를 넘어서 유럽에 팔았잖아요. 자, 그 신실크로드가 완전히 개통되었다. 얘기했습니다. 여기 세계 최고이자 환상의 카라코룸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다 닦아놓고 유포르테스 강은 마를 준비가 다 돼 있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아이 자기들끼리 뭐 댐을 만들든 말든 밑에 나라는 좀 피해를 보든 말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 눈앞에 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구만 성경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밤새 눈이 소리 없이 소복이 내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사람처럼 말해요. 눈이 내리는 것이야 몰라도 별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는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눈앞에 그렇게 증거가 제시되었건만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쫓다가 좀 있으면 죽음을 건너가서 깨보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뭐 몰랐는데 모르는 것이 무슨 큰 죄냐? 예, 그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햇볕도 공기도 물도 식물도 모든 거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 수 있는 건강도 사실 여러분 건강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균이 여러분 뇌 속에 들어가면 꼼짝없이 누우셔야 됩니다. 며칠 뒤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 하나를 얻으러 왔건만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엉뚱한 것에 골몰하다가 이뤄지는 겁니다. 하늘을 떼버리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가치라든지 다 허망한 말에 불과합니다. 학자들은 자아의 발견, 자아의 실현, 자아의 완성, 뭐 단어는 좋은 단어 다 늘어놓았는데 내용이 뭔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존엄합니까? 육체가 전부라면 존엄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보다 착해서 존엄합니까? 오래 살아서 귀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무슨 종교에 입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건너갈 때는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럼 왜 전쟁의 이유가 뭘까? 물건을 급탈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물건이 도대체 뭐냐? 성경 이사야서 60장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자 여기 찾으신 분은 자기 성경 읽으셔도 좋고 못 찾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띄우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빛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릴 임무를 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소유했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같이 보죠.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 이해 다 되시죠? 돈줄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다의 풍부가 무엇인지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뭐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은 뭐 이스라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지중해를 보고 뭐 그 뭐라 그래요? 앞마당이라 그랬다고 합니까? 제가 용어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로마가 지배할 때는 그 로마의 관할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나라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바다라고 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바다 있는 바다는 사해라는 그야말로 죽은 바다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있을 뿐인데 그게 무슨 풍부가 있느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48년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해 바다를 조사를 했을 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사해 바다에 녹아있는 광물질이 상상도 못하는 보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해 바다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금 덩어리입니다. 보통 지구상에 소금의
염분 농도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보통 한 3% 정도라고 해요. 염분 농도가 한 7%가 되면 넘으면 물고기가 못 산답니다. 너무 짜서. 염분 농도가 조금 낮으면 어때요? 회 절대로 날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 그 날 회를 먹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바다 염분 농도가 꽤나 좀 괜찮기 때문에 약간 좀 높게 한 3%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 태평양 건너편 대서양 같은 데는 염분 농도가 약간 낮아요. 그러면 기생충이 많아요. 그 기생충 중에 잘못하면 뇌로 들어가면 사람 죽습니다. 외국 나가서 뭐 회 한 접시 식이면요. 아주, 아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날걸로 먹으면 안 돼. 염분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해는 염분 농도가 자그마한 채 얼마가 되느냐. 약 30%가 된대요. 얼마나 짠지 드셔보셨어요? 짠 정도가 아니라 씁니다. 완전히 공업 용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염분 농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붕 떠버리죠. 아무 쓸모없는 죽은 바다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염해다 또는 뭐 이렇게 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음의 바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염도가 높은 사해의 물은 여러 광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광물질들은 향후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다. 이 광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비료의 3요소 잘 아시죠? 질소, 인산, 칼륨, 칼이라고 하는 질소, 인산. 근데 질소, 인산은 다른 데도 구하기가 쉬운데 그 칼륨이 거의 구하기 어려운데 이 사해바다 광물질에는 전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사용한다. 그 내용이 뭐예요? 칼륨이라는 겁니다. 이게 식량 정산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련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경제 문제입니다. 불모지가 너무 많아요. 땅 덩어리는 얼마나 한반도에 100배 이상 된다고 하는데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개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말해요. 핵 버튼만 눌러버리면 이스라엘은 싹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연합국을 구축해서 직접 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날리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걸 직접적으로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동의 석유 자원까지 장악하면 그 경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겠죠. 보세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 사해의 바다를 연구함으로써 이 성경이 완전히 풀리는 겁니다.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꼭 녹음 테이프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풀려 나오는데 풀리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 급속도로 풀려나간다는 것 아세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이에 핵무기의 원료죠. 상상할 수 없는 이 보물들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해는 더 이상 죽은 바다가 아니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다. 어때요? 성경은 그 전쟁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해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눈앞에 완벽하게 다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다운 방법이 아니냐고 말해요. 이제 하나만 더 배우도록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7년이라는 기간만이 딱 주어질 뿐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표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계획,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시대 또는 방치시대라 그랬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를 선민시대 또는 율법시대,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어느 때까지를 이방인의 때 또는 은혜시대라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아니, 죄송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그 시대도 어느 때가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받는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7년이라는 기간이 딱 주어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 왕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음부로 갔다가 천년 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회복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넘치는 공의로 회밀히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는데, 마지막 전쟁은 여기 있습니다. 7년 혼란 끝에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와 유대인과의 전쟁입니다. 이 7년 환란 끝에 있어요. 그러면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봅니다. 말이 환란이지 7년 환란은 3년 반, 3년 반 두 토막으로 나눠집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전 세계에 흩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왜? 남았다가는 그 옛날 히틀러 치하에처럼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려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시오니즘 운동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물으면 다 꿈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땅에 뼈를 묻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 지금 왜 다 못 돌아가죠? 아직까지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해소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먼저 유럽을 통합을 하고 그 통합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리고 그걸 전 3년 반이라 그래요. 후 3년 반 동안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세계를 무자비하게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예 13장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저가 그
세계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권세를 받아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하나님은 그 세계 대통령을 보고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했을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 사람의 존엄성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고 내세고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전쟁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겠다고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문제가 뭐죠? 이 전쟁 문제입니다. 저는 꼭 필요한 자료 외에는 거의 뭐 뉴스 같은 거 안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 뭐 핵무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세요. 그게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쟁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딱 통제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면 그런 전쟁의 위험 같은 것도 다 해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문제점이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아주 골고루 매기면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그 경쟁의 수단에서 화폐를 없애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서 쫙 나올 수 있도록. 자, 그걸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세계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게 말하게 하고 생기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느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 뒤 다 죽이게 하더라. 무자비한 독재자로서의 그 숨은 발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보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근데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수라. 표가 무슨 이름이냐?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에 의해서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1900년 전 우리나라 말하면 삼국시대 초기에 우리가 짐작한대는 아마 물물교환을 하고 작업자족 물물교환 단결전에서 화폐 정도가 사용되었음직한 그때 이야기인데 세상에 아무리 사람의 상상력이 풍부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 경쟁을 못한다. 그럼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보세요. 만능의 신 컴퓨터 그렇습니다. 컴퓨터란 것이 등장함으로써 생각하는 로봇이 현실로 달려온다. 인공지능 컴퓨터 생기가 들어갑니다. 기계에게. 21세기는 생물 컴퓨터가 등장한다. 생물 두뇌 세포를 직접 이용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도 한다. 진짜로 생기가 들어가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21세기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사회 흐름 보십시오. 돈 대신 카드 수표 사용 격정합니다. 현금이 사라집니다. 진짜 성경대로. 표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 화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화폐는 없어진다. 그렇게는 아직 안 돼요.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비행기 표를 사면 그게 중간에 나오는 기내식은 저절로 포함돼서 나오는 것처럼 말해요. 무현금 시대에 열립니다. 뭘 썼냐? 카드를 씁니다. 지갑 속 카드 한 장이면 만사가 오케이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위조, 변조, 나아가서 분실입니다. 불법 사용 경우 이런 사람이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좋은 방법이 연구되는데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답도 찾아냅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카드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벌써 이것이 오래전 신문입니다. 85년 신문입니다. 얼마쯤 지났습니까? 한 3년 지났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만큼 발전이 됐을까요? 그때 이미 벌써 방향이 제시가 됐는데 보세요. 전 세계 도처에 666을 선전을 하고 이 바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초에 겨우 외국에서 이 수입품 깡통에 이렇게 붙어있던 그것인데 지금은 모든 상품에 다 붙어있죠. 요 숫자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요 바코드를 읽어가는데 컴퓨터는 아신 대로 이진법입니다. 제일 앞에 중간에 제일 끝에 긴 막대기가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읽어놨죠. 6으로 딱 읽는 겁니다. 6을 소인수 분해하면 110 이진법인 겁니다. 이걸 컴퓨터가 딱 읽을 때는 110입니다. 6입니다. 자, 처음과 중간 제일 끝에 여기에 처음 6은 시작을 나타내고 두 번째 6은 확인, 세 번째 6은 실행, 끝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666 방식 외에도 444나 999가 있었는데 에러가 나요. 여러분, 수천억, 수조원,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당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666은 가장 확실할 뿐만 아니라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 회사인 IBM, 이 다국적 기업에서 특허를 공개해서 로열티를 받지 않고 다 사용하도록 풀어버린 거예요. 다 이걸 쓴다는 거죠. 짐승에게는 이미 다 받았고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찍는다는 겁니다. 바코드 인간 등장하려나.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 온다.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뭡니다. 글 쓸 수 없는 물결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세금 문제까지 싹 해결되면 그야말로 공정한 사회가 온다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어린아이 이마에 바코드를 받자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물론 치명적인 약점은 짐작하는 것처럼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대통령이 이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아무도 이걸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통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는지 하나만 보시죠. 질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 특수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umoto. Welcome back to the gap.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황.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는 만큼 유출을 막을 철저한 보안 기술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성성환입니다. 보세요. 이 안에 수많은 자료들이 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생활 속에서 이게 얼마만큼 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고 나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는 스스로 아실 테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만 없다면 참 편리한 시대고 유괴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 안 내는 그런 얌체족들 싹 좀 청소하고 멋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같이 읽어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듯 끝까지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성경 하면 아 좋은 이야기지요. 그저 원수를 사랑하고 착한 일하고 도덕적인 책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얻고 난 다음에 확실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없는 고귀한 책임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영원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 마귀의 존재를 폭로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성경이 지금까지는 객관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 개인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이제 그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은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죄인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죄라는 개념이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행위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냐, 거짓말했냐, 사기를 쳤냐, 아니면 뭐 가정을 파괴시킨 아주 흉악한 강간범이냐, 폭력범이냐,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죄를 정죄할 때 행위뿐만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16장 예, 보시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정죄할 때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할 때 사람은 뭘 보느냐? 이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행위를 봅니다. 행위. 아무리 도둑질할 의도를 가지고 상점에 들어갔더라도 보니까 카메라가 있고 사람들이 이목이 있고 하니까 뭐 슬그머니 껌 한 통 사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도둑놈이다 그렇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리어 큰 곤란을 당하겠죠. 무고죄로 말해요. 억울한 사람 만든 거잖아요. 사람은 행위를 봐요. 행동으로 죄를 옮기지 않으면 결코 어떤 사람을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기준이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라. 물론 행위를 보십니다. 그러나 행위뿐만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죽일 마음을 품고 있으면,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았어도 훔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죄인이다 그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먼저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은 어떨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을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바가지 긁은 것 누가 한번 좀 속에 있는 거 다 한번 드러내 보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어떤 분 마음을 다 볼 수 있다면 그분 저 앞에 절대로 못 섭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는,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이 꾹덩 멀고 딱 있으면 절대 그 마음을 모릅니다. 벌써 한 20수년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서울에 그 큰 사건이 있었죠. 그 박한상이라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를 부모님을 난도질을 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시체를 기름을 뿌려서 불 붙여버렸던 그 폐류나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밤에 그런 짓을 할 것을 부모님이 아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볼 수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당하지 않았겠죠.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니면 피신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부모님은 꿈에도 못 꿨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조금 나무랏기로서니 설마 내 속으로 나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겠냐, 그건 뭐 사전에도 없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밤새 그런 일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보면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예, 여기 예. 성경 보시죠. 앞에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이 세상에 부패한 것 많죠. 그 여름철에 날씨는 무더운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며칠 지나면 뭐 며칠 지날 것도 없죠. 당장 파리가 날아들고 뭐 그게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악취를 풍기고 부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부패한 것은, 정말 끔찍했던 것은 시체였습니다. 다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저 친구 뭐 유교도 경험 못했는데 뭐 그렇게 시체를 그렇지 봤냐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말이죠. 그때는 그 지금처럼 뭐 그런 뭐죠 뭐 아이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날 잘못 받으면 오일장도 하면 벌써 관을 메고 나올 때부터 비늘을 사놨는데 그게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고 상해 실 아이고 뭐 이야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안 되구만요. 어? 상해 메고 가는데 참 그 끔찍했습니다. 그걸 좀 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부패한 거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보다도 더 부패하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거짓된 것, 거짓된 것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다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게 점원이 말이에요. 그 사장님이 보니까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카메라를 딱 설치하는데 점원이 와서 빼내가는 겁니다. 다 알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자꾸 돈이 비는데 혹시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그 점원이 말해요. 딱 정색을 해서 사장님은 저를 그렇게 보셨습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일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인격 모독입니다. 이 사람 어때요? 말을 많이 할수록 어떻겠습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정상이라도 참작하겠는데 계속 말이 많아지네. 어? 자기는 정당하다고 말해요.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이 거짓된 것은 정말 그
가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만물보다 크시되 이 세상 무엇보다도 썩었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거짓된 것, 가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누구 마음일까? 10년 먹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건데 우리 옆집 아줌마 아우 나 세상에 살다 살다가 그런 여자는 못 봤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유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참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마음이 이 마음 속에 별별 마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어쨌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가정스럽고 부패한 거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보세요. 이런 자리에 성경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우면 아무도 아, 이 성경 거짓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맞지도 않는 궤변을 그렇게 늘어놓고 적당하게 그렇게 끼워 맞춰서 사실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확실한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상대가 무슨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겠냐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배워야 얼마를 배웠고 알아야 얼마를 알겠습니까? 저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우주를 만드신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모래 알갱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이 당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워보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하 사실이구나 맞구나 이 해결해야지 다 압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시간 마치고 이 바깥에 나가면 그 생각이 스르르 뒤로 자취를 감춥니다. 집에 가서 아주머니하고 오늘 분당 아파트 갔다 왔는데 뭐 하고 왔냐고 뭐 돈 번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세상적인 이야기 하면 야 내가 이 성경 배우다 이게 무슨 좀 균형 감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라도 으르숙하게 당하기만 하고 저 옆집 아주머니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뭐가 돈이 되냐 그만 저렇게 영악하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으르숙하게 무슨 천국 지옥 이야기하다 이거 뭐 손해만 보고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아스라 말라 다음에 믿어야지 차차로 나이 한 60, 70대에서 죽기 한 2년 전에 믿는 것이 그것이 종교지 지금 믿어놓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스르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내일 무슨 핑계 대서 가지 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뭐 그 다음날 또 덜커덕 어쩔 수 없이 또 차를 타고 왔네 듣다 보면 휴 큰일 날 뻔했지 오늘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이렇게 눈앞에 이루어졌었는데 내가 정말 인생을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진짜로 알아야 된 제일 중요한 것은 속 빼먹고 살았구나 해결해야지 근데 또 돌아가면 또 그 생각이 상 물러간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보면 잘할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기 전에 말씀드렸죠? 하여튼 한 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안 믿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음 자체가 하늘 보실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이 마음이 추하고 더럽고 별별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온 것을 거룩한 것이 들어온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으셔야 돼요. 자, 내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안 오시면 지금까지 실컷 들은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셔야 되겠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 귀한 영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